달걀말이 같은 거할때 요거 한 스푼 넣어서 하셔도 되고, 조림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달걀 찜할 때도 넣어도 되고, 스프 같은 거 끓일 때. 그럼 이제 육수 베이스가 돼요. 어머, 근데 어머, 어떻게 그런 맛이 확 나는데? 이렇게 건조시켜서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만 나신다 그랬는데, 마늘은 사실 안 들어가 있고요. 양파인가 봐. 네, 양파랑 양배추. 아. 양배추 들어갔고요. 네. 여기에 당근, 그리고 샐러리 들어갔어요. 냉장고에 남은 채소를 이용해 만능 채소 분말 만들기. 얇게 썰어 바싹 말린 채소들을 모두 믹서에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비율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당근이 너무 많으면 또 당근에 약간 풋내 같은 당근 향만 강해지기 때문에 비율을 뭐 거의 1대1대1대1로 한다던가, 좋아하는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좀 많아도 되는데요. 그 비율을 좀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눅눅한 상태에서는 잘 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싹 말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마른 상태에서는 최대한 향을 흡수하지 않게 냄새가 나는 뭐 생선이나 이런 것과 같이 넣으면은 냄새를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비닐이나 밀폐용기에 잘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